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라미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번 그래니 영상에서는 그래니의 손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발디와 관련된 엄청난 녀석이 등장해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뽀뽀. 오? 갑자기 등장한 손오공? 뭐죠? 여긴 어디지? Where are you? 어디 있니? 오호? 하하, 그래니의 집으로 순간 이동을 한 손오공입니다. 그래니랑 슬렌더맨이고. 그래니와 발디가 체육대회를 한 그런 사진? 축구대회인가요? 자자자 보자. 이거는 모모인가요? 모모, 슬렌더맨, 그리고 발디까지. 이게 뭐하는 동네야? 응? 모르겠다. 따따따따따. 우선은 그래니 집을 탐색하고 있는 손오공. 잠깐만. 헐,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와, 고기, 고기, 개꿀맛. 잠깐만. 여기 있네. 잘 가라. 오? 아! 이 멍청한 놈. 터친 줄도 모르고. 그게 님 마지막 식사야. 어? 느려. 어! 그래니 무기가 오히려 빠갈랐어요. 자, 이동하고 받아라. 그 정도는 어림도 없지. 헛. 잠깐만. 그래니 할머니 맞아요? 왜 이렇게 날래? 자, 혼실력을 좀 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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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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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아! 아. 우주 최강의 생물, 손오공이라고 해도 그곳은 아니돼요. 지금 낭심 어택 당하고 잔뜩 화가 난 손오공이거든요. 초사이언 간다! 아니 근데 거기 어택당하고 초사연 되는 거 맞습니까? 으아! 비빙 비빙. 초사연 오공 vs 그래니. 슉! 그 순간 이동하고 일단 선빵 치고 위로 날리면서 콤보 어택 바로 들어간다. 후. 잠깐만 이거. 이야, 육지 그래니. 그래니도 이제 각성 모드 들어갈 것 같은데요? 탱기가 조금 달라졌다, 어째? 잠깐만. 너 누구세요? 둘 다 이제 각성 모드 들어가가지고, 진정한 배틀 한번 붙어봅시다잉. 뚜! 뚜! 세계관, 최강자의 배틀이다. 과연. 일단 치고 그래니도 날려주고 빡빡빡빡. 초사이언으로 변한 손오공에게도 밀리지 않는 엄청난 파워. 으아, 명시의태. 야파연. 저 할매 생각보단 센데. 오, 딱딱딱딱. 아직 본 실력은 내지도 않았다구. 어? 뭔데? 할머니의 원기옥 마무리 간다. 빠다라, 요걸로 마무리 짓자고 우리. 에이, 너, 어찌? 가미 하메.
아 밀립니다. 너 이건 이거 차 한잔 하면서 티타임 가져도 되겠어? 너무 여유로워. 잘 가라.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역으로 밀린다. 어? 잠깐만 저거 깨진다고? 야 그건 아니지. NO! 빠빠빠라빠빠. 최우승자 선호공? 할머니 열심히 싸웠어요. 이 정도면은. 응? 뭐야?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어? 자, 다음은 바우디의 수학 교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저번 시간에 그래니의 수학 교실로 바뀌었었죠. 무슨 이제 그래니가 지배한다. 하이드 씨. 자자자자. 아 그래니의 수학 교실 시작한다. 학생들 전부 앉아. 잠깐만. 발디 선생님, 지나고 보니 당신이 꽂힘을 알았습니다. 자, 수학 문제 시작한다. 2 더하기 5는 무엇인가요? 1이요. 자, 3 마이너스 1은 뭔가요? 제가 숫자는 약해서 저 7이요. 자, 다음은 바로 플러스 무는 뭔가요? 수학을 모독하는 놈은 독방행이요. 들어가 임마. 수많은 피해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뭐 줄넘기 소녀의 분리도 있고. 교장 선생님, 당신은 왜 여기 있으세요? 원래 수학 교실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예 할머니에게 집회 당해 버렸습니다. 이곳은 이제 내 거야. 어 누가 왔지? 아빠, 제가 왔어요. 발디의 아들 등장 도둥. 아이고 아들아. 아빠. 부자 상봉. 자자자, 지금 완전 이제 그래니의 수학 교실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막 수업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제 수학 교실이 아니라 할머니의 그냥 실험실인데요. 어? 내가 머리가 좀 탈모라. 너도 탈모네? 그렇다면 이 탈모의 원인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아, 한번 좀 까봐야겠어. 헤헤. 아. 응? 언놈이야. 발디 수학 소대 등장. 짜잔. 지겨운 놈들. 곱게 갇힐 것이지 꼭 기어 나와서 말이야. 나와라 나의 수학들이여. 빠밤. 오다다다다다다. 발디 부대 vs 그래니 군단 혼자 그리고 아들의 배틀. 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프랭크는 누구랑 붙습니까? 하자. 뜬금없는 브롤러들까지 합세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와. 볼이 맞는다. 발디의 필살기. 자 어택. 아들아 너랑 이제 나만 남았다. 우리 둘이서 수학을 꼭 지켜내야 돼. 아 하지만 그래니 군단 너무 멀쩡한데요. 아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자 수학의 신이시여 아에게 힘을 주소서. 스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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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윕. 빗자루 등장. 오 노! 안돼!
아, 일단은 브롤러들은 다 컷 당했거든요. 이제 전의 시간인가. 이 수학교실의 추인은 바로 이 발디님이시다. 응? 알겠나? 호다. 못된 학생에겐 메가 약이요. 호다. 역시 우리 아들 너만 믿고 있었다. 응? 너 덕분에 이렇게 수학교실을 지킬 수가 있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발디의 수학교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오늘부터 다시 발디의 수학교실 시작한다. 근데 말이지, 뭔가 좀 이상한데? 엘프리모! 이거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Now it's time for 잠깐만. Girl. 아하! 너! 이길 사람이 너밖에 없네. 수학 문제 시작한다. Problem 1.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 여기서 또 수학 외 굴레를 벗어날 순 없는 건가? Problem 2. 1-80. 마이크! 수학을 모독하다니 이 자식. 그렇다면 이 녀석에겐